헬스와 탈모에 관한 논문은 이제 찾아보지도 못했고, 그거에 관련된 글을 읽지 못했는데, 저는 솔직히 탈모에, 그러니까 헬스를 운동하면은 탈모가 온다는 것보다는, 일단 무슨, 어떤 증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분들, 예를 들어 노화라든지, 아니면 뭐 탈모라든지, 뭐 여러 가지 뭐, 질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헬스 운동을 좀 과하게 하면 오히려 그것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봐요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운동은 말 그대로 정말 몸이 건강해지는 운동은 아니에요, 여러분들 진짜로. 여러분들 몸 건강해지려면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처럼 좀 조깅하고 좀 걸어 다니고 기분 좋게 상쾌한 아침 공기 마시면서 뭐 마루한경 등산하고 이님 이렇게 하는 별풍선 건데, 19개. 네, 저희들은 이제 근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고 뭐 그냥 근육의 손상이죠, 근 손상을 일으키고 이러기 때문에. 저는 그냥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보다라기보단 뭐라 그럴까, 그러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될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. 이제 그 80만 원 결제한 걸 거의 다 끝났어요. 그래도 80만 원어치 했습니다. 예, 네, 충분히 80만 원어치 했어요. 괜찮습니다. 우리 몸은 진화를 한다 그래. 그쵸? 네, 진화라고 하기엔 너무 긴 텀이 필요하니까, 좀 줄여서 말하면, 적응한다고 해요. 여러분, 수영을 하게 되면, 여러분 수영하시는 몸을 보시면 보겠지만, 물론 막, 골격이 어마어마하고, 근육이 딱 붙어서, 와, 몸이 좋아지는 운동이겠구나 하겠지만, 여러분들이 원하는 몸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왜냐? 체온 조절 때문에 그래요. 대개 수영장 온도는 25도에서 27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,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고요, 날씨에 따라서. 우리 몸은 36도란 말이지. 이제 몸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칼로리가 타요. 뭐 어떤 어디 부위에서 가장 많이 탈까요? 지방에서 타죠. 지방에서 열량을 소모하니까. 수영 오래 하게 되면 지방을 축적하려는 이제 체질로 바뀌어요. 그거를 이제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. 오케이? 글루코겐을 빨리 흡수하려고 그러고. 그런데 반대로 헬스 운동을 또 시작해. 그러면 지방을 컷하고 근육을 만들어야 돼. 그럼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제 현상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보존할 수는 없어요. 게다가 제가 말씀드린 진화론 쪽에 좀 얘기를 드리자면,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그렇게 크게 필요 없어요. 그냥 무겁기 때문에. 좀 자유자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근지구력 쪽으로 많이 발달하고 심폐지구력이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량을 축적을 안 해요. 난또 반대로 또 축적하라고 또 운동을 해. 아이러니하죠, 그렇죠? 그래서 좀 그러한 것에서 타협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. 운동과, 그러니까 헬스 운동과 수영을 하시려면. 오케이?